최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채용 확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이나 시군 등의 일정 인원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확대 및 교육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각 기관은 지방공무원 기능인재 추천제를 도입하고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시군에서 공업, 농업, 해양수산 분야 기술 직렬 등의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부분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역시 내년부터 기능직의 50% 이상, 구급기술직은 관련 직렬의 50% 범위 안에서 특성화고 졸업자를 특별 채용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좀 모아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노동력 충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전범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또 기업과 공공기관의 물적 인적 자원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고졸 기능 인재 채용 확대와 교육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충남도와 각 기관들의 노력이 학벌을 중시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